야, 얘 혹자 어떻게 쓴 거야? 누가? 야, 너 다였어? 오, 우리의 자랑. 어제 알지? 도서관 다니는 보람이 있다. 아니, 나 자는데 대박이야. 자다가 보니까 그 오른불 켜놓고 거기서 글 쓰고 있더라니까. 정말로 자는데? 어. 네. 아니, 그리고 뭐야, 기껏 컬링페이퍼도 만들었어요, 밤에. 이거 공부한다고. 네. 야, 문제는 너무 쉬운 걸 내면 어떡하냐는 거야. 나보고 이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야, 너 많이 좋아졌다. 나오자 이제 쉽다고. 네, 아, 나오자로 주냐, 어떻게. 이거 기껏 써보지도 못했냐고. 옛날에도 컨닝 했어요? 굉장히 심했대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했나? 과거장에서 나온 말이 난장판이라는 말이 있대요. 어? 당시 과거 시험은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리시험 뇌물청탁, 기상천외한 커닝페이퍼 등 부정행위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 난장판. 야, 이건 진짜. 이게 일부러 알아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눈을 감아줬대요. 근데 이거 분명히 침재라고 했죠? 네. 아, 근데 억울한 게 봐봐요. 어제도 침재라고 해놓고서 불통 나가는 거 밥 먹으러 가고 그냥 개인전으로 갑시다. 그게 아니라 야,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 그럼 개인전으로 가. 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제부터 공부도 진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시험도 보시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예, 엄청 받았어요. 피곤하시고. 엄청. 마사지? 타이 마사지? 태국에서 누구 왔어요? 조선시대 때도 무비들이 마사지 그러니까. 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운동에 단순에 나가서 즐기실 시간을 드릴게요. 주막. 나는 주막. 나는 과일, 꽃감 딱 막걸리 한 잔하고 국밥. 주막이야 주막. 오, 그러네, 주막이네. 아이고. 아이고. 역시. 아이고. 자, 근데 이거 지금 우리한테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왜 뜯어 다니냐. 어? 아이고, 뭐, 장부야. 이쪽 오셔요, 이쪽으로. 이쪽 가져올게요. 저거 자네는 이름, 자네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동네. 그 010. 몇 번인가? 동네? 동네는 올해 나이가 몇이냐? 22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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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소야? 여기 어이. 단촌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중에 설렁탕 대령이. 어유. 예. 아, 예. 아, 야, 이거 진짜 막걸리인가 보다. 아. 어, 진짜인가? 간단하게. 네. 우리 나라님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가다듬어서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 위하여! 아, 세다. 어, 손에. 우리 신뢰들이 아주 자유 시간을 잘 즐기고 있구만. 예예. 선배님. 아유 선배님. 이왕 관천에 온 김에 내 자네들을 내 소모임에 참여시키고 싶네. 아, 소모임이 있습니까? 이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네. 심신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게. 아, 근데 이거 저희 그 다 가도 되는 겁니까? 아, 여기 다 가기는 너무 자리가 좁은 것 같으니 자네들 중에 아주 그냥 잘 놀 수 있는 친구로 한 명 갔으면 좋겠는데. 잘 놀 수 있는 친구라면 뭐 낯가려요. 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 물어보게. 그 남자들끼리 노는 거. 에이, 그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아주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안 보이더네. 당연히 제가 가겠습니다. 가세요. 선배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기 반장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게. 예, 선배님. 오늘 아주 그냥 정말 반장 그냥 차려들 기야. 갔다 와서 얘기해줬고 그래. 자네들 갔다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신세하게 얘기해줘야 되네. 가고 싶다. 다음에 다 데리고 가야 돼. 야, 너 선배님 나가서 선배. 아유, 선배님 모시고. 아주 큰 기대도 좋네. 아, 그렇습니까? 이쪽일세. 어? 어디 가는 거야? 성균관 위생들이 단촌에 와서 소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요?
정약용 선생님도 이 소모임을 했었대요. 오, 지금으로 치면 동아리 같은 건가? 그렇죠. 들어오게. 아,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쪽으로 오시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시오. 예, 예. 추운 데서 고생.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둑은 좀 둘 줄 아시오? 바둑 뭐 잘은 못 두지만 그래도 뭐 조금 할 줄 아는데 잘은 못 합니다. 아, 예. 우리 모임이 그 바둑을 잘 두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보고. 예. 한수 아시겠어? 예, 한숨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숨 더 보시다. 그럼 먼저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 아, 줄 줄 아는군요. 그러게. 예. 아주 돌 놓는 게 막힘이 없소이다. 예, 좀 바둑이 좀 지루하오, 예? 자, 그럼 이제 다 모인 것 같으니 자, 이제 소모임을 시작합시다. 아, 또 오겠네, 또 오겠어. 아이고, 또 맛있는데. 말도 참시게. 누가 방금 전에 아, 우리 미생 나으리. 어? 어디 그리 가십니까? 예? 저만 보고 가자, 저만 보고. 점을 보라고요? 그럼요. 여기 어허. 이 마을에 최고 유명한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어. 점을 그렇게 잘 보십니다. 아하, 이거 참나. 마음만 잘하시면 혼자로 해주시네. 아이고, 자. 아, 양반님의 자제분이 점을 왜 부러워? 아이, 그냥 뭐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냥 뭐 그럼 좀 잘 좀 나라의 동량이에서 오늘 그냥 봐드리지. 로컬 노션. 그렇지, 여기 어디다? 여기다? 예. 이게 본인 운이야. 오~ 본인이 큰 시험에 합격하는 운인데. 어, 그렇지. 본인이 응. 높이 올라가는 사주 분명히 있으니까 부적을 하세요. 부적? 예. 야, 이 부적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내가 부적을 드릴게. 응. 어, 이거 부적이 좀 약간. 아, 자, 네. 자. 오. 어. 자, 자리들 하시지요. 자, 그럼 이제 소문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지요. 참고로 저도 청중교육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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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레르니 세바스찬이옵니다. 우리 세바스찬입니다. 이건 안 들어야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걔네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걔네 뭐 좀 이상한 것 줄 알았는데 아이, 좋은 모임이네. 아, 예, 예, 예. 오늘 그 선배가 와가지고 저보고 소모임에 가자. 했을 때 저는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선배한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도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갔는데 십자가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 소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의 그 공감대 형성 있잖아요. 아, 이 당시에도 천주교가 있었구나. 자, 그럼 이제 고해 성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죄를 보아시지요. 천원신앙 과거 시험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 아이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자, 형제님 죄를 보아시지요. 사실 저는 예 공촌의 추모를 범하였습니다. 예. 저는 자 우리 세바스 천 형제님 죄를 보아시지요. 괜찮습니다. 예. 들어봅시다. 아유, 주의야. 저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저 앞에 있는 프로그램 PD님을. 아, 저 PD님. 아이고. 수도 없이 욕했습니다. 솔직히 저 PD가 죽으면 이 방송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마음만.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오다가 사고라도 나서. 아이고 주여. 아무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그 죄를 다 구하셨습니까? 구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얼굴은 더 많아 보이는데. 아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소모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살펴들 가시지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불안함도 있었고. 근데 되게 좋은 모임이네. 여기 오늘 소모임이라고 해서 왔을 때 집단으로 저 뭐 약간 신고식 하듯이 또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종교 모임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겨울에 진짜 이거 아 진짜 한겨울에도 빨리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물 삶아가지고 하지. 안 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씨 이제 오 지워져. 오 지워졌어 진짜. 우와. 아 손 너무 시는데. 아 씨. 아 손 진짜 대박 시려. 아. 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손이 시는데. 타이타닉 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진짜. 혹시 타이타닉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얼음물이잖아. 얼음에 붙여가지고 근데 다 죽었네. 와 진짜 왜 죽는지 알겠다. 아 이놈의 돌을 언제 쓰는 거야 이거. 무겁기만 하고. 아 솜씨가 대박이다. 어차피 혼나게 돼 있어. 대충 하자. 예? 어차피 뭐지. 아 손이 회복이 안 되지. 지금 저희한테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지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손발이 너무 싫어요 진짜. 손이 너무 싫으니까 발이 안 싫어 이제. 아 빨리 할 때 아 너무 추워가지고 아, 물에다가 손 안 넣을 줄 알았는데 진짜 느니까 아, 이렇게 추워도 되나 이렇게 차가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 먹을 어떻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냥 해놓은 게 또 아니고 그냥 먹을 그냥 쏟았더라고요 거기다 그냥. 완전 3분도 못 있을걸? 아, 손만 봐야 돼, 손. 아. 형, 이제, 이거 형은 두 개 짜셔야 되고, 저는 하나만. 아, 알겠어, 알겠어. 한 바퀴. 두 바퀴. 이거 물 저희한테 떨어뜨려 준 거예요, 저희. 아, 손 질러. 아! 돌 때는 틀지 말고, 어? 내려와서. 돌 때까지 팔을 감고 있어. 해봐. 이거 내려와서? 이 형만으로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자 끝나 다 죽다. 쏴. 아! 아 무다. 아씨 가자 나 아파 가자. 아! 아! 아씨. 아이고 힘들어하니. 아유 성님. 아, 그래. 손 다 떨어졌어 지금. 아. 아유 고생이다. 아. 고생이야. 아유. 어?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아. 양념장 만든다. 아, 손가락 떨어진 줄 알았어 진짜. 아 진짜 우리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빵집에서 크림빵 사 먹고 응? 소소한 거에 행복을 어, 느낀다니까요.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막 요리된 거 나와서 먹고 진짜 그게 진짜 대단한 행복이었어. 모습을 봐봐 모양을. 오호호호 대박 대박이다 진짜. 대박. 괜찮아? 장난 아니야.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오, 여기다 밥 먹으면 진짜. 와, 진짜 의리에. 와.
네. 야. 어, 왔다. 오늘은 그 어렵다는 염탕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염탕이 뭐야? 염탕이 무엇이냐? 예. 소의 위를 푹 구워서 가진 양념을 넣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다 제가 손수 준비했습니다. 와, 근데 아니 근데 손은 어떻게 잡았지? 손은 어제 저녁에 잡았습니다. 어 누가? 저기 제가 잡았어요. 야랑 한 방이가 가서 잡았습니다. 그래. 소 잡을 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겠구나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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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아! 이게 뭐야 진짜! 야 도축을 했단 뭐야? 야, 너 점점 세진다. 닭을 잡다가 소 잡고 그다음에 잡을 게 뭐 없잖아. 야, 내가 볼 때 선사시대 가겠어, 우리. 저희 어제 소 도축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위생제 특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은 여기서 지금 고기를 구우셔야 되거든요. 어, 그래. 제가 구울까요? 총 몇 명이에요? 네 명? 몇 명? 네 명? 다섯 명? 총 여덟 조각 있네. 총 여덟 조각 있어요. 그래? 네. 그럼 다섯 조각 주고 어. 우리 세 조각이네. 네,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세 개 남았네. 아, 고기가 어떻게 됐는지 희한하게 큰 덩어리 하나에 작은 게 조금씩 달려 있어요. 맛을 한번 보라는 거지, 잘 익었는지. 그런가 보다. 네. 어? 아, 잘못 익으면 또 혼나니까. 그렇지. 네. 잘 익었어요? 응, 됐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네. 어, 저거. 오, 떡갈비네. 어제 잡은, 예, 따끈한 소입니다. 오, 야, 야. 이런 걸 먹었어요? 아니. 한국인 유생들이 실제로 소고기를 네. 먹었어요? 정기적으로 별미라는 게 주어졌는데요. 대별미라 그래가지고 소고기가 주어지고 솔별미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소금에 절인 요리가 주어지기도 했답니다. 아 오늘 몸보신 하겠네. 응? 특식이 뭐 닭이나 뭐 돼지고기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소고기가 나와버리니까 와, 제가 시간 탐험대하면서 소고기를 먹어본 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 이제 죽어도 연이 없게 나갈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고기가. 이번 촬영에 뭐 행복한 순간을 만약에라도 없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고기를 발견했을 때 시간에 멈췄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고기 너무 좋아하거든요.